가을거지가 한창인 요즘 경북 북부 지역 곳곳에서 농산물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봉화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심야시간대 농가 비닐하우스에 몰래 들어가 12차례에 걸쳐 920만원 상당의 고추와 참깨 등 농작물을 훔친 혐의로 45살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. 또 상주경찰서는 지난 7일 새벽 상주시 공건면에 감밭에서 수확해 쌓아놓은 감 6상자를 훔친 혐의로 60살 김모 씨를 검거했습니다.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농축산물 절도는 2009년 742건에서 2012년 1043건으로 최근 3년 사이 40%나 증가했습니다.